MBC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오늘 부산시장배 클럽 대항 개인 4위 결정전 준비했습니다. 대연 킴스 볼링장에서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해설에는 김경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개인전. 그러니까 4위 결정전이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최종 우승자가 탄생을 합니다. 개인전 경기는 스트라이크가 정말 많이 나와서 참 좋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더더군다나 실력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인 만큼 네네. 더 많은 스트라이크가 기대가 됩니다. 부산시장기 경기는 동호인들에게 손가락에 꼽힐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요. 4인조 팀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예선을 거쳐서 총 22개의 팀이 본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 점수 합산 상위 7명의 선수가 최종 승자를 가리는 개인전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함께 가실까요? 총 4명의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이번 주 이성민, 황동환, 그리고 추인호, 강경화 선수인데요. 먼저 함께 하실 경기는 6위와 7위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추인호 선수와 강경화 선수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죠. 먼저 소개할 선수는 바로 추인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펑키락 볼링장 참클럽 소속인데요. 스포츠 중계석과 참 인연이 많은 선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남녀 성대결이 되겠습니다. 스타볼링장 스타클럽의 강경화 선수 굉장히 밝은 표정에 V표시 이후에 파이팅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심판에는 하경호 부산볼링협회 이사께서 또 수고해 주시는군요. 자, 본격적인 소개가 끝났기 때문에 1프레임 첫 투구부터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자, 6위 추인호 선수부터 왼쪽 레인에서 1프레임 첫 투구에 나서게 되는데요. 자, 이 선수 뭐 수상 경력 대단합니다. 2023 챔피언십 16강, 2022 MBC 볼링 연말 왕중왕전 3위. 자, 170cm에 10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추인호 선수의 1프레임 첫 투구 함께 하시죠. 네, 추인호 선수 하면 또 퍼펙트를 잊을 수가 없죠. 자, 어프로치 동작이 굉장히 좀 또렷한 선수죠. 그렇죠. 첫 투구 13번 한 핀을 남깁니다. 이번 경기에서 추인호 선수는 하이로 기부 크게 없이 아주 이제 점수를 고루 기록을 했는데요. 네네. 그런 점수를 기록을 하면서 팀전에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팀전도 이제 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4번 핀 한 핀을 남겨놓고 두 번째 공을 들게 됩니다. 추인호 선수 1프레임 첫 투구에서 9개의 핀을 쓰러뜨렸습니다. 자, 추인호 선수도 좀 오늘 처음 투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첫 투구가 여의치 않았는데 깔끔하게 스페어 처리. 추인호 선수 언젠가부터 아주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그렇죠. 샷을 예. 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파이널 자주 나와서 네. 계속 우승하고 우승권에 들어가고 맞습니다. 이런 선수들 보면은 오히려 막 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네, 표정에서. 네. 자, 강경화 선수입니다. 165cm에 28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강경화 선수. 오늘 1프레임 첫 투구에 나서게 됩니다. 네, 유일한 여자 선수입니다. 자, 쭉 들어가죠. 오히려 1, 2번을 때리면서 스트라이크가 됐습니다. 네, 안쪽으로 던지는 순간 미스샷이 났습니다. 본인도 충분히 안 것 같아요. 네, 아, 네, 지금 네. 아래 미스를 꽉 깨물면서 네.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예, 1, 2번 때렸는데 잘 들어갔네 이런 표정. 네, 행운의 스트라이크 스타트가 좋습니다. 네, 추인호 선수가 레인을 옮겨서 2프레임에 나서게 됩니다. 자, 추인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착한 선수예요. 네, 맞습니다. 또 그만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침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프레임 첫 투구에 나서는 추인호 선수. 볼링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볼링 동호인이라고 본인의 소개를 해줬는데 1선번 때리면서 스트라이크. 자, 이제 본인의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릴리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볼 스피드와 회전이 아주 원활하게 일어날 네. 수 있고요. 그만큼 자신의 샷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적인 이제 실력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기분 좋게 1프레임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더니 오른쪽 레인에서 3프레임에 나서게 됩니다. 3프레임 첫 투구. 와! 오, 스트라이크예요.
참 선수들이 거짓말처럼 네. 왼쪽 레인에 스트라이크 하면은 계속 스트라이크 나고 오른쪽 레인 스트라이크 하면 스트라이크 나고 맞죠. 네. 지금 양쪽 레인의 컨디션이 약간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을 예. 선수들이 이제 파악을 하면서 이제 라인을 설정을 할 것으로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강경화 선수 기분 좋게 스트라이크 이후에 4프레임 이제 레인을 옮겨서 자, 지금 어느 선수가 위에 있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가고 있어요. 더블. 왼쪽에서는 분명하게 원쓰리로 진입이 됐지만 10번 핀을 남긴 그런 투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제 10번 핀까지 빼내면서 더블을 먼저 만들어내는 강경화 선수입니다. 5프레임 왼쪽 레인 첫 투구. 그래도 두꺼워요. 이번에는 분명, 네. 오히려 두 핀이 남은 게 다행스러울 정도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하마터면 빅스플릿이 날 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진입이었거든요. 네, 네. 신우 선수가 분명히 왼쪽에 4번 핀이 남고 아주 약간 두껍다 해서 스탠스를 이동을 했어요. 네네. 네. 했는데 지금 더 두껍게 진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릿속이 또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네. 아, 뭔가 고치려고 했는데 네, 네. 더 안 좋은 결과. 이게 단 게임 한판 승부기 때문에 맞습니다. 뭔가 고쳤다가 다시 또 돌이키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자, 두 핀 잡았습니다. 자, 일단은 추이노 선수는 스트라이크 행진보다는 스페어 처리를 계속해서 완벽하게 해내고 있고 그렇죠. 반면 강경화 선수는 의외로 스트라이크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2프레임을 제외하고는 4프레임까지 모두 스트라이크. 5프레임 네. 오른쪽 레인에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정확한 라인이 있는 오른쪽 레인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 3번 그렇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터키에 네. 성공합니다. 우측 레인에는 자신이 계속해서 있었고 또 미스샷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욱 더 자신 있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투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정확하게 원쓰리로 진입하면서 예. 10번 핀까지 빼냅니다. 지금 거의 뭐 약간의 오차도 없이 정말 딱 네. 1, 3번을 끼워넣듯이 네. 넣듯이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스트라이크를 터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번에 4배건데요. 강경화 선수 초반 기세가 좋다 했는데 이제 이 중반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6프레임 첫 번째 투구 강경화 갑니다. 약간 오른쪽과 거의 비슷하게 왼쪽을 가져간 게 네. 예, 왼쪽 라인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경화 예. 선수가 지금 이 스플릿을 어떻게 보면 수공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예. 아, 뭔가 내가 잘못 선택을 했다. 네, 잘못 쳤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아, 요 스플릿은 사실 좀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선상에 네. 지금 4번, 6번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하게 왼쪽에 두 핀만 그렇겠죠. 잡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요. 예. 자, 왼쪽 두 핀 일단 잡았습니다. 4번 핀과 7번 핀, 하지만 10번 핀은 그대로 뒀습니다. 아, 여기서 핀 미스가 나오네요. 아, 지금 터키를 쳐놓고 핀 미스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인호 선수에게는 좀 다행인 일일 수 있어요. 예, 예. 지금 멀리 도망갈 뻔했거든요, 강경화 그렇죠. 선수가. 자, 여기서 추이노가 상대의 위기는 또 본인에겐 기회니까요. 그렇죠. 따라 붙을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또 이럴 때 추이노 선수처럼 좀 경험 많고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들은 또 상대 스트라이크를 또 바로 넣습니다. 맞습니다. 볼까요? 갑니다. 바깥쪽으로. 여기서 또 넣는군요. 예. 아, 그렇게 나오지 않던 스트라이크가 강경화 선수의 실수 이후에 네, 일단 바로 나옵니다. 참. 참 볼링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쓴맛 단맛. 야. 그토록 1, 3번 때려도 안 넘어가던 네. 그 많은 핀들이 그냥 바로 넘어가네요. 자, 7프레임에서 이제 강경화 선수의 이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실수가 나오면 위험해요. 예. 오, 뭔가요 지금? 야, 분명히 오른쪽 레인에서 이전에 같은 코스에 같은 공간으로 밀어 넣었는데 네. 거짓말처럼 이번엔 또 두 핀이 섰어요. 맞습니다. 지금 약간 보면서도 눈을 의심했는데요. 네. 볼이 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9번 핀을 쳐주지 못해서 지금 9번, 10번 어떻게 보면 10번만 남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9번 핀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이런 핀 액션이 지금 원활하게 일어나주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의외로 네. 저런 스페어가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9번, 10번 사이로 네, 볼을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자, 두 핀 사이로 가야 되는데요. 아, 이거죠. 아, 걱정했던 자, 이렇게 또 한 번의 핀 미스. 아, 갑자기 후반 들어서 강경화 선수 난조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추인호 선수에게 다 잡힌 상황이고요. 그렇죠. 강경화 선수는 좀 빠르게 다시 지금 치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예. 주인호 8프레임 오른쪽 레인. 자, 1-3번 향하죠. 야, 여기서 또 스트라이크. 네, 추인호 선수는 우측 레인에서는 이제 확실히 감을 잡은 상황이고요. 또 그만큼 라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투구를 합니다. 하지만 왼쪽 레인에서는 약간 몸을 사리면서 지금 투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괜히 과감한 시도를 했다가 지금 스플릿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두 핀 남았을 때 사실 오른쪽 핀 남을 뻔했거든요. 네, 네. 충분히 고려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작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욕심내지 네. 말고. 안전하게 투구하고 스페어 처리로 가자 하는 전략을 세워도 지금 충분히 괜찮겠다는 판단이 네네. 섰을 거예요. 9프레임 추인호. 자, 8프레임 스트라이크 만들어 놓고 자, 본인에게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왼쪽 레인인데요. 어떻게 공략을 할지 신중하게 뿌렸습니다. 아, 나쁘지 않아요.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종반전으로 향하기 때문에 일단 첫 투구에서 스플릿을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더라도 왼쪽 레인에 대한 이제 해결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네, 지금 분명히 일단은 원쓰리로 진입을 시킨데 이제 만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추인호 선수 9프레임 두 번째 투구 바로 이어갑니다. 10번 핀을 남기고 두 번째 공을 잡았습니다. 자, 10번 핀 잡았죠. 자, 바로 역전을 하네요. 네. 네. 자, 강경화 선수와 추인호 선수. 아, 강경화 선수가 터키 할 때까지만 해도 기세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세 번의 연속 미스가 나오면서 강경호 선수 점수를 너무 많이 잃었는데요. 네, 그렇다고 네. 기회가 없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 나인 템프레임 일단은 무조건 또 쳐야 되는 쳐놓고 상황이에요. 쳐놓고 그다음 봐야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다 쳐놨을 때 상대방이 또 실수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강경화 선수 9프레임. 그래서 여기서 이 오른쪽 레인에서의 9프레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축하죠. 스트라이크. 자, 스트라이크 쳐놨고. 일단은 우측에 하나 쳤고요. 강경화 선수가 터키를 기록을 한다면 202점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네. 네. 한번 노려볼 수도 있어요. 예, 완벽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10프레임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프레임에 나서게 됩니다. 왼쪽 레인. 자, 과연 이 왼쪽 레인에서 약간 부진했는데 네.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강경화 선수의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 자, 갑니다. 이야, 강경화 선수 침착합니다. 또 루틴 잡네요. 아, 네. 지금 왼쪽 레인이 정말 좀 부담스럽게 다가왔을 거거든요. 네네네. 오, 근데
완벽하게 1-3번 때려 넣으면서 깔끔하게 스트라이크. 이 중요한 시점에 이 라인을 또 이제 과감하게 옮겨가면서 찾아내네요. 예, 예. 자, 일단 찾아냈고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스타볼링장 강승민 영업을 영업부에 근무 중이고요. 클럽 활동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볼링장 자랑을 해줬는데요. 스타클럽의 강경화 선수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오, 스트라이크예요. 아, 던져놓고 약간 실투다 이런 표정이었는데 오히려 훅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와, 강경화 선수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해놓은 상황이에요. 일단 네. 최대한 많은 핀을 쳐놓고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202점 되도록이면 일단은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네. 야, 9프레임부터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까지 모두 스트라이크. 강경화 선수 과연 10프레임 마지막 투구까지 스트라이크 장식하면서 야, 이렇게 되면은 추인호 선수도 기다리면서 조금 긴장이 되겠어요. 아,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투구 보겠습니다. 아, 한 핀. 나쁘지 않아요. 자, 201점 마무리했고요. 아, 이렇게 되면 추인호 선수가 더블을 쳐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왔습니다. 만약에 스페어 처리만 한다 하면 추인호 선수가 190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200대 예, 이상을 예. 치기 위해서는 더블을 야. 무조건 쳐야 되는 상황. 이게 뭐 오늘 4위 결정전 첫 번째 경기부터 정말 막상막하고요. 네. 아, 한 참을 내다볼 수 없는 팽팽한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10프레임 오른쪽 레인에서 세 번의 투구를 준비하는 추인호 선수. 자, 더블까지 가능할까요? 참 스트라이크가 무섭습니다. 볼링에서는 추인호 10프레임 첫 투구. 여기서 오, 일단 가죠. 먼저 쳐야 되는데 이렇게 또 됩니까? 여기서 추인호 선수가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스플릿이든 스플릿이 아니든 스트라이크를 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강경화 선수의 점수를 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강경화 선수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경화 선수는 터키 세 번의 미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렇죠. 네, 쳐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이제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 생각해요. 자, 일단 추인호 선수는 잡기 위해서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네. 예. 정말 마지막까지 한차 풀 내다볼 수 없는 추인호 선수도 아유,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여기 스트라이크 쉽게 나오는 레인이 아니었는데 네. 마지막 강경화 선수의 그 스트라이크는 참 놀라운 정도였습니다. 네. 자, 6위와 7위의 맞대결. 오늘 첫 번째 경기 4위 결정전. 강경화 선수가 추인호 선수를 201대 181로 누르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